드립니다. 이렇게 피어. 제가 하는 그 베이스인가요? 네, 그렇죠. 베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우쿨렐레가 있다고 해서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쿨렐레 전문 매장을 한 15년 정도 운영해온 카운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직접 이제 보여주시고 연주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악기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악기는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와이에 가면은 우쿨렐레도 아니고 기타도 아닌 그런 느낌들의 반주용 악기를 사용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기타처럼 줄 수가 많은데 8현 우쿨렐레. 8현 우쿨렐레. 네. 원래 우쿨렐레가 4현 아닌가요? 맞습니다. 4줄.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8현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악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우쿨렐레 좀 한번 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쿨렐레는 이게 4현으로 해서 솔도미라 튜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줄을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따라서 여덟 줄을 만든 거예요. 솔도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여덟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은 같은 소리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같은 솔 소리. 여기가 이제 도 소리인데 위에 있는 옥타브 도 소리와 아래 도 소리 옥타브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1, 2, 3, 4세 번째, 네 번째 줄도 같은 소리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1, 2번 줄도 같은 소리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마치 두 개의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풍부한 소리를 내서 하와이 음악할 때 반주용 악기를 많이 씁니다. 일반 우쿨렐레랑 한번 비교해서 같은 곡을 네, 연주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나고요. 하와이에 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악기로 똑같이 네. 방금 친 코드를 네. 코드를 치면요. 신기하네요, 네. 진짜. 요거는 네. 그러면 튜닝도 하나하나씩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튜닝하기가 좀 힘든데 여기 줄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줄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두 개씩.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하나를 내고 이 소리를 하나를 내려면은 이렇게 튜닝을 좀 세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혹시 네. 이 악기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뭐 보통 우쿨렐레가 10만 원대 뭐 초반부터 만드는 제작자에 의해서 나무 재질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는데 얘는 우선은 구성 자체가 뭐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뭐 가격대는 한 20만 원 뭐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악기는 8현 우쿨렐레. 였고 다음 네. 소개해 주실 악기는 어떤 우쿨렐레인지 그 우쿨렐레를 네.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우쿨렐레는 원래 좀 작은 한 소프라노 우쿨렐레로 네. 시작을 했어요. 소프라노 우쿨렐레로 네. 근데 이 악기가 그 연주자에 의해서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연주하고 싶어 그래서 악기를 조금 키우게 돼요. 우리가 네. 많이 쓰는 콘서트. 그렇죠. 바로 연주가 가능하게 된 이름을 써서 콘서트란 말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콘서트 우쿨렐레는 일반적인 소프라노보다 넥도 길고 바디도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테너도 나오고 바리톤 우쿨렐레도 나왔는데 이러한 악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끼리도 좀 합주를 하고 싶고 우리끼리도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바리톤 우쿨렐레보다 조금 더 어음을 내고 싶은 악기가 생긴 게 바로 베이스 우쿨렐레입니다. 베이스 우쿨렐레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그 베이스인가요? 네, 그렇죠. 베이스예요. 너무 신기해요.
일반 베이스 기타와 다르게 고무 재질로 네, 특수 고무 재질이죠. 네. 줄을 개발을 했어요. 오, 네. 진짜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베이스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이게 베이스가 아니고 우쿨렐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얘는 어떻게 연주하나요? 베이스처럼 연주하나요? 우쿨렐레를 다 연주를 하지는 못해서 흉내만 낸다 그러면 네. 이렇게 약간 고무가 둥둥거리는 소리. 네, 저는 이걸 좀 표현하자면은요, 약간 클래식 기타의 콘트라베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콘트라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콘트라베이스처럼 이렇게 플랫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리스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네요. 얘는 보면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프렛이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프렛이 없는 형태의 네. 이렇게 줄만 되어 있는 형태로. 네. 그럼 이게 슬랩도 되나요? 슬랩이 되긴 베이스 하겠죠. 베이스하면은 슬랩 네. 있잖아요. 제가 치지를 못해서 어떻게 쳐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제가 본 거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를 잡고 여기를 치면 어떡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소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딱 들리지가 않아요. 고무 재질이라. 그래서 항상 픽업이 되어 있는 걸 쓰고 이렇게 픽업이 네. 달려 있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네. 조금 확장을 시키고요. 이것도 베이스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얘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얘는 얘보다 소리가 조금 확실히 크게 나는데 일반적으로 쳐도 네. 그 대신에 이게 줄이 장력이 세기 때문에 얘보다는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고 더 쫀쫀하게 소리가 탁탁 크게 납니다. 여기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리고 이거 진짜 콘트라베이스 같네요. 네,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그러네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이제 다양한 우쿨렐레 이런 세계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은 하운스 텐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쿨렐레 소리가 좀 잘 안 나고 만드는 회사도 많이 없었는데 이 카운트스 테캠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우쿨렐레가 소리가 절대 작지가 않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악기가 이 카운트스 테캠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